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하나님께 잠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여 있는 각 장소에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여 기억해야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단순히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의 시대를 합당하게 살아갈 힘 있는 권면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올바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껏 힘써야 하는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재림교회의 유명한 학자인 랑코 스테파노비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몇해전 함께 연구하였던 교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 교수님의 목회 초년생 때의 경험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교수이자 학자로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지만 이 목회 초년생 때에 받았던 한 질문만큼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질문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막 목회 안수를 받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잠시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분을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난후이 아주머니는 목사님은 영성 있는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얼마나 거창한 질문이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목사님이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부모 속썩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던 아이였는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병상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으니 천국에 꼭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후에 이분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한 구절을 찾더니 목사님께 이 구절의 말씀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비록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죽기 직전이라도 침례를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처럼 확실히 구원 받겠지요. 이 어머니가 떠나버린 아들을 생각하며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눈물 흘리며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앙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침례 받았으니 당연히 구원 받겠지요. 이 이야기 속에 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선 확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 연결되는 특별히 침례와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언과도 같이 읊어지는 증언의 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교회 농명책은 침례받은 교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침례받은 자들 20명 중에 한 사람도 하늘 가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이 증언의 말씀이 단순한 과장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영감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침례를 받았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구원의 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정말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생길까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성경 속의 진리임에도 왜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이토록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단순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 기록에서 우리는 그 참혹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 대하여 본문 말씀은 설명하기를 일곱 귀신이 나간 자. 그녀는 원래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처참하고도 신앙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여인으로 자리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그녀에 대한 증언을 좀 보세요.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갔을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고 인사를 건넨 여인. 늘 그녀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다고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먼저 우리는 말씀의 이 부분에서 참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절망스럽고 잊고 싶고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죄의 문제 혹은 연약함의 문제, 품성의 문제, 믿음이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지나온 우리의 삶과 어쩌면 살아온 오늘 하루가 그랬다 할지라도 일곱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히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능력이 바꾸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사랑과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의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녀의 삶과 연결지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귀신이라는 연결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내용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비유의 교훈과 마리아의 삶에는 일곱 귀신이라는 연결점이 있고 동시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나간 후에 이곳 저곳을 다녔는데 마땅히 들어갈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가보자고 갔더니 원래 있던 그곳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무엇보다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며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욱 심하여졌죠. 이것이 비유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집으로 표현하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주인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집주인은
어떠한 일을 잘했을까요? 말씀의 기록처럼 집을 청소하고 수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이 집주인은 그 집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내어버리고 수리해야 할 것들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정리하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 대문 바로 옆에 쓰레기 봉투가 하나 내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레기 배출을 그곳에 해놓은 것이지요. 조만간 치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에 집을 들어가며 다시 보니 이제는 그곳에 쓰레기 봉투가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가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더 지나자 이제는 그곳이 아예 공식적인 쓰레기 배출 장소가 되어버려 10개나 남짓한 봉투들이 내놓아져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었는데 1층에 사는 저희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아 여간 불편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놓아진 모든 봉투들을 원래 있어야 하는 배출 장소로 다 옮겨놓고 물을 떠다가 뿌리며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무엇보다 깨끗해졌으니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이곳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만 하루가 지나자 그 깨끗해진 곳에 역시나 쓰레기 봉투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청소가 잘 안 되었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종이에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님을 적어서 벽 뒤에 부착하면서 특별히 그 쓰레기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집 안에 있던 큰 화분을 하나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곳에서 화분을 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 화분이 놓여 있은 이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쓰레기 버리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비유 가운데 집을 깨끗이 청소했던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청소를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문제점은 청소하고 수리하여 깨끗하게 된 공간을 비워둔 채로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좋은 공간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비유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악령이 그곳에 자리 잡기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악을 그만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애를 지성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선한 것에 일치시키는 데 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이루어진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선을 위한 긍정적, 건설적 힘이다. 실제적이든 비유적이든 악령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쫓겨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선한 것을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찰스 스펄전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5분만 방치하면 악을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일곱 귀신으로부터 시달리다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헌신적인 여인이 되었던 중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회복 이후의 삶을 성경 속에 잘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기록들은 일치되게 그녀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그녀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활동, 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담대하게 곁까지 걸어갔던 여인이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였던 여인, 시체를 무덤에 넣은 것을 바라본 여인, 끝까지 무덤을 지켜보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으며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했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을 들여다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충실히 전했던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깨끗해진 자신의 삶을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것들이 차지할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로 삶의 빈 공간을 메꿨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곱 귀신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순결함을 넘어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활동하는 교회는 산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성도가 있고 깨끗하게 정돈된 교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는 단순히 침례를 받은 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으로 삶을 채우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2021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위축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성도들이 모이기 힘들고 신앙의 활동들을 하지 못함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이때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때가 아무리 심각하고 암울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아 정결해진 교인을 넘어서서, 농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교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사는 일이 분명 필요되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오늘 말씀 속에 이 한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을 발견한 이유는 그가 발짓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고 주어질 때 그 일을 위하여 최선껏 활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하늘 가는 일을 위하여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충실하게 활동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들로 인하여 더욱 굳건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황이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의 활동이 충만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영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히 활동하십시다. 움직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시간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축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들을 지켜 순종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